안녕하세요. 네, 강아지에 대한 궁금증을 독하고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독설TV 설채연 수의사입니다. 네, 저희 유튜브의 댓글 중에 궁금하신 거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. 강아지랑 침대에서 같이 자면 안 되나요? 답은 됩니다. 됩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. 그동안 인터넷이나 TV 같은 데서 강아지랑 침대에서 같이 자면 강아지들이 서열이 같은 줄 알고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. 강아지랑 같이 자면 분리불안이 생긴다. 강아지랑 같이 잘 때 나보다 머리 위에서 자게 하면 안 된다.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. 미국에서도 막 서열적인 문제로 강아지랑 같이 자지 말아라, 뭐 같이 자면 분리불안이 생기니까 같이 자지 말아라,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나 봐요. 그래서 이 미국의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같이 자는 아이들과 같이 자지 않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 패턴을 조사해 봤더니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. 오히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구를 한 결과 오히려 강아지와 같이 자는 사람들이, 우리 가끔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강아지랑 같이 자서 내가 피해서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, 반대로 강아지와 같이 자는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.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강아지랑 같이 자게 되면 조금 더 빨리 혼자 자기 시작한다. 강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조금 더 빨리 독립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잘 수 있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, 우선 지금 같이 자는 것이 불편하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같이 자셔도 상관없습니다.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도 같이 잔다고 분리불안이 더 심해진다거나 하는 건 되게 잘못된 얘기예요. 이거는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조금 떨어져 있는 걸 연습해 봐라 라는 의미에서 같이 자는 거를 해보지 말라는 거지, 같이 잔다고 분리불안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주의해야 될 경우는 있어요. 애기 강아지들은 저는 같이 자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. 왜냐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뒤척이다가 이렇게 우리의 이 큰 몸으로 뭔가 위에서 압박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, 어린 강아지들은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원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조금 있어요. 어떤 문제 행동이냐면 조금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선잠을 자는 거죠. 선잠을 잔다는 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있다는 거고요. 이때 보호자분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뒤척이는데 건드렸다. 그럼 얘네들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어적인 목적으로 왕 하면서 무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내 방어적인 목적으로 보호자를 무는 경우들이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같이 자지 않도록 해야죠. 근데 뭐 문제 행동이 없고 내가 우리 강아지랑 같이 자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. 그냥 같이 자도 괜찮아요. 네.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같은 걸로, 아니면 내가 좀 뭐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수면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데 얘가 대형견이고 얘가 뒤척임이 심해서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, 그러면 잠자리를 분리해야 되잖아요. 이건 따로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문 닫거나 베이비 게이트 치고 귀마개 끼고 2주 정도 무시하고 자야 돼요. 이걸 참는 분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.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. 처음엔 더 짖을 거예요. 왜냐하면 되던 게 안 되니까. 근데 그거를 귀마개 끼고 이겨내야지만 같이 안 잘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어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얘랑 같이 자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거 하나는 지켜야 됩니다. 한 번이라도 같이 자면 안 돼요. 한 번이라도 같이 자면 강아지들은 계속 같이 자려고 합니다. 침대 위에서.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자지 않기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
같이 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딱 가족들끼리 룰을 정하고 올리지 않아야지만 평생 동안 서로의 공간에서 잘 수 있는 연습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정리해 줄게. 문제 행동 없고 같이 자고 싶으면 같이 자도 돼. 안 돼! 좀 간단하고 재밌는 궁금하신 점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좀 최대한 다 해드리도록 하는데 그 중에 좀 재미난 것들 그런 것들은 더 빨리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이건 맨날 똑같아.